안전벨트를 하셨고 일단 지하주차장을 한 번만 네. 돌아볼게요. 네.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움직여볼까요? 네. 이렇게 돌아야 되나? 편하신 대로. 우회전, 좌회전 해볼까요? 일단. 너무 많이 났나? 브레이크를 눌러보니까 차가 또 멈춰버리죠. 네. 오토홀드 기능. 아니 이렇게 나왔다 왔단 말이에요. 네, 오늘 급해가지고. 저로 저쪽으로 갈게요. 저쪽으로 갈게요. 괜찮아요? 더 앞으로 가서. 조금 급하네요. 핸들링이 예. 괜찮아요? 저 커브 꺾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요. 다시 좌회전 이렇게 풀고 자 네. 잠시만요. 자 저 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네. 자 브레이크 발대고 악셀만 살짝 톡 터치하고 발대주세요. 이제 됐어요. 좌회전은 네. 넓게 돌아야 돼요. 넓게. 부드럽게. 네. 넓게. 네. 그리고 봐봐요. 보건력도 싹 써줘요. 보건력 썼다가 다시 좌회전 네. 넓게. 그리고 쭉 핸들 풀어주고 또 좌회전 넓게. 천천히 핸들을 봐봐요. 핸들에 집중해봐요, 이제. 네. 좌회전 들어가죠? 네. 쭉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봐봐요.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차는 돌고 있지만 네. 핸들은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좌회전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또 천천히 풀어주는 거예요. 차 네.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네. 그리고 천천히 또 풀어줬다가 네. 다시 또 좌회전 들어가자마자 또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차가 이렇게 우측 통행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좌회전을 하지만 맞은편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초보자들은 항상 타이트하게 돌기 때문에 저기서 오른 차가 딱 나타나면 이제 멘탈 붕괴되거나 후진을 하거나 뭘 해줘야 되는데 네. 뭘 못해줘 잘.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넓게 도는 버릇이 들어야 돼요. 우회전은 타이트하지만 좌회전은 넓게 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우측 통행이죠, 지금. 네네네. 근데 우회전하고 난 다음에도 네. 우측 통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넓게 아웃라인을 그리면서 도는 거예요. 넓게 넓게. 자, 한 번만 다시 돌아볼까요? 본인이 천천히 돌아도 돼요. 천천히.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줘봐요. 쭉.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훅 돌리고 쭉 돌리고 지금부터 또 천천히 쫙 풀어주고 그리고 또 넓게 훅 돌리고 또 천천히 풀어주고 늦게 풀기 시작해. 네. 네. 다시 한 번만 더 싹 돌리고 지금부터 풀어줘요. 천천히. 네. 그래야지 이렇게 우측으로. 또 다시 훅 돌리고 지금부터 푸는 거죠. 쫙. 돌자마자. 쫙, 천천히. 또, 훅 돌리고. 돌리고. 지금부터 또, 쫙, 천천히 풀어주고. 다시, 한 번만 더, 훅. 지금부터 천천히. 괜찮아요, 천천히. 자동차의 속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훅 돌리고, 지금은 발을 브레이크 위에 올려놔볼까요? 아니, 누르지 말고. 네. 누르지 말고. 대고만 있는다. 그냥 훅 우회전 올리고 풀고 천천히 풀고 여기서는 우회전 한번 해볼게요. 네. 우회전은 한 여기쯤 빠르게 그 여기쯤이라는 게 혹시 어깨를 맞춰서 네. 도는 건가요? 어깨 좋아요. 아니 유튜브 보고요. 네. 안 돼요. 어깨 맞추고 도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측 통행해주고 우측 통행. 어깨를 맞추고 돌 때는 네. 우리 차랑 우측 기둥이 가까울 때
문을 활짝 열지 못할 정도로 가까운데. 근데 문을 활짝 열어도 기둥이 닿지 않을 거리죠. 그러면 어깨가 빠져나가기 전 사이드 미러에서부터 돌려도 돼요. 아, 여기? 후 지금. 돌려봐요. 그대로 일단 지금부터 후 풀어주고. 네. 사이드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도 거리가 꽤 되죠? 네. 그럼 지금? 사이드 미러에서부터 후. 그리고 또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 복원력을 잘 써야 돼요. 항상 운전은. 네. 내가 푸는 것보다 얘가 알아서 풀려지는 걸 내가 속도 조절만 해준다 생각해야 돼요. 속도 조절. 다시 한번. 여기. 그렇죠. 쫙 풀어주고 여기서는 좌회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봐요. 이 지하 주차장에서도 내가 좌회전, 우회전이 자연스럽지 못한다면, 네. 사실 밖에선 잘 델레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네. 막, 나 혼자 삐걱삐걱거린다면 밖에서는 더더욱 힘들죠. 아, 그쵸. 여기서. 너무 급해. 핸들이 빨라. 아, 그래요? 부드럽게 풀어봐요. 다시 부드럽게 쫙 쭉 꾸준하게 돌린다 생각하고 풀어주고. 그렇죠. 주차가 늘려면요. 게임하듯이 진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소화도 시킬 겸 딱 한 10번만 해볼까? 진짜 그 정도 마인드로 지하주차장 내려와가지고 10번 주차를 해보는 거죠. 딱 일주일만 그렇게 해도 70번이에요. 주차가. 주차 70번. 엄청난 횟수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주행을 하면서 주차를 70번 하려면요. 한 달 정도 걸리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출퇴근하면서 몇 번 해보겠어요? 두 번. 회사에서 한 번, 집에서 한 번. 놀러 한번 나가야 두 번 더. 근데 주차를 70번을 한다는 거는 선수가 안 될래야 안 되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엉망인 방법으로 70번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한 자리에 하더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왜 계속 이쪽이 달려고 그러지? 그럼 조금 미리 멈춰볼까? 이렇게 했는데 왜 계속 저 반대편이 달라 그러지? 그럼 조금만 더 나가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번을 해야 돼요. 주차 10번 하는데 1시간 후딱 넘어가요. 네. 단 한 번을 주차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막 대충 돌려가지고 하는데 무서워. 다시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수정을 최소화하게끔 주차하는 연습이 돼야 돼. 수정을 6-7번 해가지고 주차를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수정하다 보니 얻어 걸린 거지, 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되겠구나 하는 데이터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그냥 실패야. 네. 그러니까 수정도 최소화, 어떻게 해야지 수정을 횟수를 줄일지, 어떻게 해야지 왼쪽에 닿는 걸 해결을 하고 오른쪽에 닿는 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주차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